네, 이번 시간은 퍼커시브 리듬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앞부분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 코드 하나에 여기 리듬 전체를 사용해 주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자, 그렇다면 D 코드는 4-3-2-1로 쳐주시고요. 자, A 코드는 5-4-3-2로 갈게요. 손가락이 5-4-3-2. 자, B 마이너도 5-4-3-2. 코드는 4-3-2-1. G 코드는요 6-4-3-2로 갈게요. D 코드 4-3-2-1. E 마이너도 6-4-3-2로 갈게요. A7은 5-4-3-2. 정리를 해보면 D 코드만 3-2-1 줄을 쓸 거고요. 나머지 모든 코드는 4-3-2 줄을 쓸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 자,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했어요. 당신, 그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올라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여기까지 친 다음에 가로 2번으로 넘어와서 요 가로 2번 부분 한번 보면 한마디에 코드가 3개 있죠? 그래서 E마이너 A7 이렇게 반반씩 해주시고 D는 혼자 2번 하고 있지. 요 위에 있는 두 줄 코드 반복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의 사랑 받기 위해는 요 위에 두 줄만 치실 수 있으면 다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본형을 다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칼립소 2번의 커팅. 자, 요걸 리듬 한번 살펴보면 하나 세 개 맞고 네 개 가짜 세 개 맞고 세 개죠. 그래서 자, 코드 하나에 요 리듬 한 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줄 또 연주를 해볼게요. 왼쪽에 리듬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3개이기 때문에 왼쪽에 요 리듬을 사용하더라도 반반씩 잘라서 E마이너 한번 써주고 A마이너 한번 써줘요. 다 A 코드 한번 써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A, E, G
앞에 부분으로 E하고 A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반반 앞에 부분 받고 있지요. 한번 해보면 받고 있지. 하고 D 코드는 이제 원래 저 리듬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퍼커시브 리듬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